위해서 세금 하기 위해서 색깔을 나중에 이걸 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오래간만에 보네요 1146 아유 이게 이 전설의 컬러 이게 나온 지 5년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도 많이 판매되는 이게 1146이 지금도 많이 판매가 되는 게 아마 선생님들이 아실 거예요. 그 함량 높다고 지금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이런 비슷한 실버 젤들이 자석 젤들이 시중에 정말 많아요. 근데 왜 아직 5년이 지났는데도 이게 계속 베스트냐면요. 함량을 못 쫓아가요. 왜냐? 자석 파우더가 원래 되게 비싸요. 엄청 비싸요. 그래서 보통 회사들은 코딱지만큼만 넣어요. 근데 저희 아이스젤은 그 저희가 이제 국내만 하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워낙 많은 나라를 하다 보니까 박리담에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함량을 되게 많이 넣을 수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2번 막대자석 저희가 이거 자석바 중에서도 2번 자석 왜 프렌치 라인 만들 때 쓰는 요 자석이 있거든요. 요걸로 가운데 요 자석이 지금 메인이에요. 요거 요거 자 그러면 가로 세로 엣지 살짝 띄워줬어요. 그럼 지금 갑자기 빡 떴죠. 자석들이 깃이 실버가 확 떴어요. 자 이 상태에서 가볼게요. 이거 볼까요? 무슨 자석일까요? 무슨 자석일까요? 오래간만에 보여드립니다. 네, T쉐입 자석. 하나씩은 다 갖고 계지 않으시겠어요? 이거 T자 모양 만들어가지고 쓰는데 처음에 이게 선생님들한테 배송됐더니만 이 T 모양이 아니라고. 보통 이거 모양 이 배송될 맞아, 때는 맞아. 배송될 때는 이렇게 안 가고 이렇게 가거든요. 이렇게 T 모양 아니라고 잘못 네, 왔다고. 그래서 잘못 왔다고. 초창기 때 엄청 문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게 이렇게 T 모양이 만들어져서 한 번에 프렌치 만드는 걸 했었잖아요. 자, 근데 얘가 또 무슨 기능이 있냐면요. 가볼게요. 두 개를 연결시켜서 이렇게 밀어요. 그러면 꼬다리가 나와요. 또 하나 이렇게 밀어서 꼬다리를 만들어주세요. 참 쉽죠? 다시 한쪽으로 꼬다리 하나 자 반대쪽 꼬다리 하나 그 다음에 마지막 꼬다리 하나 그리고 나서 좀 약간 사이드를 살짝 맞춰주셔야지 한 번에 하면은 별이 아니라 불가사리가 될 수 있어요. 잘못해서 불가사리 많이 만들었어요. 네. 이게 다예요? 참 쉽죠? 무슨 밥 아저씨야? 되게 선생님들이 막 자석이 어렵게 썼을 거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되게 간단해요. 대신 이제 이거는 조금 만져줘야 되는 게 있긴 해요. 먼저 처음에는 이렇게 밀어서 넣어주시고요. 다음 두 번째 막 잡아주실 때에는 민다기보다는 양쪽의 날개를 딱 잡아준다는 느낌으로 살짝 이렇게 하나 더 가볼게요. 하나만 더 가볼게요. 별이 되는군요. 네, 별이 되었습니다. 하나만 더 가볼게요. 지금 방금 보신 분들 뭐가 지나갔냐 하셨을 것 같아서 별이냐 불가사리냐 네, 연습용 맞아요. 잘못하면 불가사리가 되죠. 쉬워 보일 수는 있으나 끝에 그 별이 꼬랑지 부분이 너무 둥글둥글해 버리면 불가사리가 되고요. 좀 많이 뾰족하게 만들어 주셔야 별이 되거든요. 우리 선생님들 맨날 밥 아저씨 참 쉽죠 이러는데 막상 해보면 안 나온다고 하시던데 아니에요. 방송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라방을 재방을 요청을 많이 하시는 게 방송을 켜놓고 따라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은 조용하시잖아요. 아 맞아. 요거는 꼭 해주셔야 돼요. 이걸 안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모양이 가운데로 라인이 딱 안 잡혀요. 이게 별거 아니지만 자석을 가운데 모아놓고 한 것과 그냥 한 것과 완성도가 완전 차이 나거든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아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아까 제가 할 때 이렇게 비틀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고 정 가운데 그러니까 두 개가 잘 맞닿게 만들면 네. 제가 조금 조용할게요. 집중하고 보세요. 뭐, 포인트 집중. 찾으셨나요? 집중? 자 약간 앞으로 밀듯이 조금씩 밀어주시는데 불가사리인데 아직도? 맞아요. 꼬리는 날렵하게 그리고 한 번에 안 나와요 얘네들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먼저 이렇게 밀어주는 형태를 잡아놓은 다음에 두
두 번째, 세 번째 가실 때에는 좀 민다라인 느낌보다는 그대로 그냥 위에 올려서 고정시킨다는 느낌. 많이 민다라기보다는 딱 각도가 고정. 각도가 있어요. 네. 안 그러면 각도가 너무 위쪽으로 올라가거나 그러면 별이 안 되고 불가사리가 되죠. 우리 선생님들이 실눈 뜨면 별일 거예요. 아, 자, 진짜? 그러면 하나의 방법이 있기는 해요. 여기에 내가 했는데 불가사리야. 그럼 어떻게 해요? 눈 뚱뚱해. 그럼 착시 효과를 만들면 돼요. 그냥 저희 그 실크젤 있으시죠, 선생님? 실크젤로 그냥 라인 하나씩 그려줘요. 쭉쭉쭉 다서 당겨서. 그러면 라인이 딱 잡히잖아요. 그럼 별처럼 보여요. 화이트 실크젤 있잖아요. 그걸로 쭉쭉쭉 잡아당겨가지고 별 모양 그린 다음에 마무리하시면 되세요. 우긴다고? 아니라니까요. 라인 그리면 진짜 별 모양처럼 보여요. 이거 별이잖아 하고 우기실 것 같은데 수정이. 그치, 나는 우기지. 이거 이게 별이... 왜 불가사리냐. 그쵸. 별이다. 마음을 똑바로 먹어라. 그치. 우길 것 같은데요. 자, 위에다가 바르는 거는 네, 유리젤, 글라스젤이 무슨 색이냐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 아트가 되게 좋은 게 뭐냐면 불가사리일지언정 유리젤을 바르는 순간 좀 별처럼 보여져요. 왜냐? 좀 뭉개거든요. 그쵸? 별처럼 보이죠? 정직하고 착한 사람한테만 보이는 별이라고 우겨요. 좋은 방법이네요. 좋은 방법이에요. 저희가 두 개 만들었죠. 그러면 이번에는 그 칠성사이다를 만들었으니까 이번에는 핑크색은 뭐예요? 이거는 젤 끝번호예요. 젤 끝번호? 빨 핑크색을 바르면 뭐가 되는 건데요? 글쎄요. 핫핑크의 별에 뭐가 있지? 바비? 어쨌든 위의 색깔을 뭘 하냐에 따라서 틀려지거든요. 스펀지밥 종이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밑에 베이스는 지금 다 실버였어요. 자,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선생님도 다 캐치하셨을 거예요. 아까 저희가 파우더 비볐을 때도 실버였죠. 네. 자석제를 할 때도 실버였죠. 즉, 밑에 베이스가 화이트한 애들을 가지고 위에 유리젤을 덮게 되면은 그 색으로 투명하게 맑은 컬러가 바뀌거든요. 이걸로 할 수 있는 응용 방법이 정말 무궁무진해요. 그걸 저희가 여러 가지를 또 나중에 응용해서 또 내일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스타네라고 하시는데, 그쵸? 별이죠? 별이라고 우겨야 되는 거 맞죠? 별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만약에 별이 아닌 것 같아. 뭐 혹시나 팀장 죄송한데 여기 딱 보니까 프레스코 젤이네. 실크 젤이 아니라 제가 잘못했어요. 실크 젤이 있으면 하나 해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실크 젤이 없는 것 같아. 있어요? 어디요? 밑에 있어요. 자, 만약에 내가 라인이 삐뚤어졌어. 그러면 실크젤로 쭉쭉쭉 잡아당겨가지고 그냥 라인 그리시면 되세요. 그러면 별처럼 보여져요. 네. 네, 베이스가 화이트인 거예요. 베이스가 실버로 있습니다. 아까 실버 자석제. 네, 저희가 실버 자석젤로 해가지고 위에다가 유리젤로 오버레이를 하면 이렇게 바뀝니다. 자, 간단하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선생님들 제가 하나 팁 하나 드릴게요. 했는데 라인 그리는 것도 싫어. 근데 별이 좀 뚱띠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위에다가 이니셜 스티커 하나 붙이면 돼요. 그러면 얘 진짜예요. 눈으로 시선이 한 곳으로 꽂히게 되면은 거기로 많이 분산화가 되기 때문에 라인 이니셜 필 스티커라던가 스톤 같은 걸 옆에 하시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볼륨감 있어처럼 보여져요. 잠시만요. 아트팁에도 불가사리처럼 해놨는데겠어요. 별인데 불가사리인데 일부러? 좋은 방법이에요. 좋은 방법이에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젤의 하이라이트를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는데 우리 손님이 나는 별이라고 우겼는데 자꾸 불가사리래. 아니라고요. 별이라고요. 근데 손님이 내가 봤을 때는 불가사리인데 이러시면 눈가림 속임수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밑에 파우더 꺼낸 거 보이시죠?
문나이트 파우더. 요새 저희가 선셋보다 문나이트를 좀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섞어 쓸 거예요. 아, 같이 쓰실 거예요? 네. 19번은 저희가 문나이트에 써 있는, 아, 선셋이구나. 보라카이 선셋이라는 밑에 선셋이라고 써 있네요. 선셋 컬러는 조금 화이트 베이스에 깔려있는 네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문나이트는 투명한 네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있는 거 그냥 랜덤으로 섞으시면 되세요. 그렇죠. 선셋 쓰셔도 되고 문나이트 쓰셔도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름에는 문나이트를 좀 더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저 맑거든요. 그래서 깨끗하고 조금 투명한 느낌이 좀 더 많이 드는 건 문나이트인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저희가 글라스 젤을 지금 30초 큐어를 안 하고 1분 큐어를 했어요. 기존에 있었던 유리젤이랑 뭐가 틀려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네, 이 기능이 더 추가가 됐어요. 글라스 젤을 1분 큐어링을 하시고 파우더를 비비시면 비벼집니다. 네. 뭐냐? 미경화 젤이 남지 않고 파우더 탑젤 기능을 같이 해줘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물론 이제 한 가지 컬러로 비비셔도 돼요. 근데 조금 더 독특한 느낌을 내고 싶고 내가 만든 별이 불가사리야. 그러면 조금 특수 기능을 많이 넣으면 시각적으로 좀 더 예뻐 보이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되나 별이 좀 묻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색깔을 다채롭게 넣어주시면은 움직일 때마다 반사각에 의해서 색깔이 되게 여러 가지가 프리즘처럼 보여요. 이게 이제 프리즘 효과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말이 좋아서 프리즘 효과지 눈속임 효과예요. 무슨 얘기냐? 움직일 때 보시면 저 위쪽은 퍼플 컬러인데 지금 팀장님이 아래쪽에는 핑크색을 해놨고 옆에 오른 왼쪽에는 퍼플을 블루 해놨고 지금 오른쪽에는 오렌지 해놓은 거 보이시죠? 색깔 지금 한 4개 썼어요. 이렇게 쓰다 보니까 움직일 때마다 다른 컬러가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사람은 시각적으로 색깔을 먼저 보기 때문에 별 모양이 좀 찌그러지고 안 예뻐 보여도 저 우르르한 컬러 광 때문에 별이 찌그러진 게 잘 안 보여요. 이게 되게 과학적인 얘기입니다, 선생님들. 진짜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고 위쪽에다가 반드시 탑젤을 마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멀티 커버를 해주시는데 지금 저희가 엣지를 파일링 한번 했잖아요. 네. 파일에 엣지가 남아 엣지 부분에 파우더가 남아 있으면 리프팅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파일로 엣지 커팅 한번 해주시고 여기에다가 멀티 커버 젤도 이왕이면은 조금 볼륨감 있는 애로 하면은 더 볼록해지기 때문에 별이 조금 더 봉긋해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팀장님이 전체 다 바르고 나서 가운데 한 번 더 발랐어요. 그럼 이제 이게 약간은 어떻게 보면 그 볼륨 레벨링을 시키려고 가운데 쪽에만 조금 더 도톰하게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이제 포름 네일 기초인 내용이거든요. 우리 손톱에 오버레이 할 때도 포름 형태로 올리면 손톱 모양이 더 봉긋해 보이면서 더 얄쌍해 보이고 예뻐 보이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멀티 커버 젤을 바를 때에도 전체적으로 얇게 바르신 후에 맨 마지막에 가운데 한 번만 볼륨감 있게 딱 올리시잖아요. 그러면은 자기네들이 딱 레벨링이 되면서 하이포인트가 딱 잡힙니다. 그러면서 훨씬 더 볼륨감이 예뻐 보이면서 광택이 더 많이 살아나거든요. 요거는 꼭 살롱에서 사용해 보셨으면 해요. 전체적으로 바르고 한 번만 더 가운데 올린다라는 거. 그래서 조금 볼륨감 있게 작업을 하신 다음에 딱 나오면 요렇게 됩니다. 저희 아직 탑젤 안 발랐어요. 그냥 오버레이만 한 거예요. 살짝 얇게. 그럼 맨 마지막에 이제 탑젤 발라볼게요. 그러면 지금은 저희가 이제 물론 여기서 약간 두께감 있는 10번 탑젤을 바르셔도 되는데 저희가 밑에 자석젤이 깔려있잖아요. 자석젤은 별빛 탑젤하고 제일 예쁘게 잘 맞거든요. 광채가 제일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조금 얇게 발리는 별빛 탑젤을 딱 바르시잖아요. 그러면 색깔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별을 하려고 했는데 불가사리가 됐다? 걱정하지 마시고 파우더 비비세요. 마침 저희가 위에 올린 글라스 멀티글라스 젤이 파우더가 비벼지는 애들이거든요.
그리고 아 조금 나는 쿨링한 느낌으로 시원하게 작업을 하고 싶어. 그러면 이번에 새로 나온 45번 파우더도 되게 잘 어울리고요. 그 다음에 저기 밑에 보시면 41번은 45번은요 반사광의 블루인데 41번 같은 경우는 화이트 베이스의 블루톤이 나와요. 좀 느낌이 틀려요. 그래서 여름에 조금 쿨링한 느낌으로 하시고 싶다. 블루톤을 찾으시는데 화이트 블루를 찾으신다. 그럼 41번이나 45번 써보세요. 완전 예뻐요. 근데 41번이 좀 더 투명합니다. 색감으로 봤을 때에는. 자, 엣지 부분 이거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팁에 할 때는 상관없어요. 사람 손에 하실 때만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오래 유지하려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위에 올라간 클리어 젤들이 통으로 떨어지는 걸 방지하려고 엣지를 꼭 커팅하시고 여기 위에 멀티커버 젤은 조금 두께감 있는 거. 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쓸어 바르셨으면 맨 마지막에 가운데만 살짝 두께감 있게 올린다라는 거. 날이 더워서 폰 터질까봐 무서워요. 아이고, 저희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해야겠네요. 우리 핸드폰은 괜찮아? 괜찮을까요? 자, 가운데 전체적으로 바르셨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가운데 볼륨감 살짝 얹으시고 그리고 큐어링 하시기 전에 살짝 손을 반대로 뒤집으세요. 이렇게 손님 손을. 그러면은 자동으로 지구의 중력에 의해서 A컵이 C컵이 됩니다. 자동으로 볼륨이 잡히거든요. 그러면서 포르미 형태가 훨씬 더 예쁘게 잡히기 때문에 요렇게 살짝 뒤집었다가 3초 정도 기다렸다가 큐어링 하세요. 파일링 하실 필요도 없이 완전 예쁘게 위에 레벨링이 끝납니다. 자 보세요. 이 광 보이세요? 탑질까지 했어요. 별이 불가사리여도 저 후광이 올라온 애들 때문에 별이 예뻐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디자인을 하실 때는 꼭 파우더까지 마무리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글라스 젤이 파우더가 비벼지는 젤이잖아요. 그 특수 기능을 더 가지고 태어난 애예요, 얘가. 그래서 1분 큐어링 하시고 파우더 컬러링을 하시면 완전 깔끔하게 되니까 하나의 작업이 공정이 빠지기 때문에 시술 시간도 훨씬 더 단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글라스, 멀티 글라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꼭 파우더 컬러링하고 같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에다가 마지막으로 탑젤. 얘는 좀 아까랑 색깔이 틀리죠? 확실히 파우더 색깔이 전혀 다른 컬러로 있으니까 뒤집는 걸 까먹어서 오버레이가 퍼지는 거였네요. 네, 안 그래도 선생님 날씨가 덥다고 에어컨 쌀 듯 하는데 지금 되게 덥잖아요. 지금같이 더운 날씨는 젤이 더 퍼져요.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여름에는 애들이 더 흐느적거리고요, 묽어지고요, 겨울이 되면은 뜨개지거든요. 그럼 반대로 온도를 잡아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놓은 살롱에서 계속 시술을 하면 참 좋겠지만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자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한다? 아주 급할 때 냉동실로 젤을 들고 간다. 안에 넣어놓고 5분만 있다 넣으시면 단단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흐를 것 같다 손 뒤집으세요. 그래서 하이포인트 중간에 딱 몰리게끔 하시고 시술하시면 훨씬 더 안전하게 손에 묻지 않고 시술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여기까지 보여드렸는데 핑크색도 예쁘네요. 자, 이 색깔별로 하시면 이런 느낌이에요. 청량한 느낌으로 작업하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면 아래쪽에 있는 컬러들, 저희 글라스 젤 시리즈 중에서도 1층, 2층 있잖아요. 1층 애들이 조금 더 밝은 톤이거든요. 브라이팅한 톤이고 2층 위에 있는 애들이 조금 다크한 톤이에요. 자, 저희가 이걸 4계절 내내 쓰기 그라데이션을 할 건데 그래서 두 개씩 약간 세트가 묶여있는 비밀이 숨겨져 있는 애들이에요. 저희가 이거를 그냥 만든 게 아니라 다 컬러 레시피를 계산해서 만든 거거든요. 자, 얘네들이 이제 겨울에는 어떻게 활약을 할 건지 나중에 또 알려드릴게요. 자, 요렇게 해서